자, 그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라는 부분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이게 명령으로 기록돼 있으니까 뭐 명령 같은데 이게 약속이다. 참 이게 이해가 금방 안 가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진짜 약속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 증거를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명령 제1호. 맨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뭐예요?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그러면, 명령 제1호는 빛이 있으라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그거는 명령 맞죠? 그럼 그건 누구한테 한 명령이죠? 그렇죠. 명령을, 하나님의 그 명령, 빛이 있으라는 명령을 받고, 빛이 있도록 할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는 없어. 네,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분은 그 명령하신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은 누가 누구한테 한 명령이에요? 내가 나한테 한 명령이에요. 자, 우리가 그 명령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빛을 지금 과학적으로 말하면 에너지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누구 보고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빛이 있어라 해봐야 그거 할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제1호인 빛이 있으라는 명령은 지금 빛이 없다. 왜요?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며, 그렇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흑암밖에 없어. 여기 지금 뭐가 있어야 되겠다? 빛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어둠.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어. 자, 왜이 땅이 혼돈, 공허, 흑암만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는 빛이 없어요. 왜 그럴까? 저는 옛날에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빛이신데 이 온 우주가 누가 만든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땅에는 빛이 없다고 그럴까? 빛이신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땅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뭐예요? 빛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참 이상하다. 그 왜 그럴까?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저는 많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안 물어보시죠? 그렇게 궁금한 게 없으세요? 저는 이 성경책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뭐 법에 대한 말씀 알고 싶지 않아. 무슨 상법이 어떻고 세법이 어떻고 나 하나도 재미 없어. 누가 가르쳐줘다. 질색, 팔색, 저는 물리학을 좀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요. 좀 물리학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수학도 별로 취미가 없고, 예. 그 다음에 다른 건 별로 알고 싶지 않다.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뭐예요? 고치시고,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 안 궁금해요, 여러분. 네. 진짜로 그 말씀보다 중요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 여기는 다 깊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다 성경 공부할 때 다 물어보고, 물어볼 사람만 있으면 물어보고, 막. 읽어보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잖아.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모이는 데는, 저도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높으신 목사님들 모인 데는 제가 가서 참석하고 했어요. 여러 번 참석하고 나서 저는, 나는, 목사는 안 되겠다. 하고 제가 관뒀어요. 그 목사가 되려면 어디를 가야 돼? 신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서 닥터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무슨 얘기만 해요? 신학 얘기를 해요. 신학.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그거를 알아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 같은 것이냐? 되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야. 그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네가 내 말 잘 들어주면,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할 거고, 안 들어주면 뭐예요? 사랑 안 할 거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그거는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것을 뭐라 그래요? 이기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이기심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이기심이 안 채워지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더 괴롭다고,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인간의 사랑처럼 그런 이기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이 나를 잘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요. 내가 자기중심적이니까 섬겨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안 섬기면 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하고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섬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사랑이 많을수록 섬기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그런 천국이라면 지금 우리 심보로는 별로 갈 생각이 별로 없죠. 왜? 가면 섬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 너무너무나 이 땅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이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라는 말은 뭐예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고 공허해. 공허해. 예. 네. 뭐가 없으면 공허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공허해. 부부간에 사랑이 하나도 없으면, 법적으로 부부라는 관계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다 없어지면 뭐가 돼버려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은 너는 너고 나는 나의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이 없어지면 부부라는 말 자체가 공허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양양 그러면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124번지 그래봐야 나한테는 여러분들한테는 무슨 소리밖에 없어요? 공허할 뿐이야. 공허하다는 말은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양양군 서면 논화리 124번지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 사랑 없으면 의미도 없어. 그 소리는 기억도 안 되고
예, 네, 그렇죠. 기억하고 싶은 거, 마음도 없고.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게 술술 나와. 왜 그럴까? 예? 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왜 사랑이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마누라 처갓집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세계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하러 많이 돌아다녔는데, 뭐 아주 작은 나라, 제가 제일 작은 나라를 가본 데가 몬테네그로는 그 발칸반도에 있는 몬테네그로라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아마 속초시만한 그런 나라인데, 몬테네그로라는, 몬테는 산이에요. 네그로는 블랙, 검, 네, 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산이 촤악, 이제 배 타고 나면 산이, 육지 산이 촤악 보인다. 산이 검해요. 그래서 몬테네그로. 아, 그 동네 사람들. 제가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예. 네? 네? 얼마나 참 행복했어. 거기 가서 막 서로 막 저를 데리고 댕겨서 구경시켜 주려고. 그래서, 아, 내가 좋은 데를 한다. 가면 막, 뭐, 점심도 막, 정성껏 사가지고 차에 데리고 와서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참, 그래서 몬테네그로. 그러니까 사랑 많이 받은 곳은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근데 뭐 사무적으로, 뭐, 해가지고, 뭐, 공식적으로 가서, 뭐, 하고, 세미나 하고 온대. 갔는데도 기억이 안 나. 사랑. 그래서 저도 이 치매라는 것도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에도 뭐예요? 관심이 없어. 그렇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유전자도 꺼지고. 자, 그래서 공허는 사랑 없습니다. 사실 이 혼돈도 사랑 없음입니다. 그 흑암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땅에는 지금 누가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어? 이 땅에 악령들이 와 있어. 사단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어두워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빛이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잠깐 공부하고 지나갑시다. 요한계시록,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생겨났어요. 사단 때문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 하늘에 전쟁이란 건 막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가 전쟁이에요? 네, 의견의 충돌이요. 논쟁이죠. 무엇에 대한 논쟁일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을 대표하는 천사장, 그 천사장 이름이 루시퍼예요. 또는 한국말 성경대로는 루스벨. 루스벨이라는 말의 뜻은, 단어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온 세상에 반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를 천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루스벨은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루스벨이 하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자기가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너무너무 사랑.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누가 나한테 나쁜 일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예, 무궁무진하게 용서해라. 예, 일흔 번씩 뭐예요? 일곱 번이라는 말은, 예, 70에 7 하면 이건 490번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완전히 용서해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 루스벨은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자꾸 용서만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여러분이 듣기에도 그 말 별로 불편하죠.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다 완전히 용서하라. 그 불편합니다. 이런 번씩 읽어봐. 490번. 490번이라는 그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70에도 7이 있고, 7에도 7. 7이 완전수, 완전을 상징합니다. 완전하고 완전하게 용서해. 그럼 우리 생각에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린 뭐라 그래요? 3세번. 3세번도 용서 안 하지. 두 번밖에 용서 안 해. 그렇죠? 두 번 용서하고 3세번째는 뭐예요? 아웃이야. 그래서 3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그래서 두 번까지 봐준다. 세 번째 아웃이야. 그게 이제 우리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비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처럼 루스벨에게도 뭐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한 번만 용서한다. 두 번까지는 봐준다. 이런 조건이 뭐예요?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불안하다고요. 네. 불안할 거 아니에요? 왜 이러면 이게 질서가 없고 뭐예요? 이거 이래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주 정부를 통치하신다면 이게 지속 가능할까 안 할까? 이거를 루스벨이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조건 아무래도 조건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몇 번까지는 용서한다든가, 또 어떻게 하면 벌을 준다라는 그런 법이란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사단은 뭐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법대로 통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명령과 뭐예요? 약속이 대립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게 이제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이게 사자들은 다 천사들입니다. 용, 용은 이제 사단이죠. 루스벨이 용이 됐어. 더불어 싸울 새. 그래서 천사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루스벨 쪽이 뭐예요? 못 이겼다. 아, 논쟁에서 졌다. 아,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단이 어디로?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네. 허감과 혼돈과 사랑이 없는 곳. 무조건적 사랑이 없는 곳. 법을 주장하는 곳.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온 일꾼이나 점심 때 온 일꾼이나 한 시간 전에 온 일꾼이나 같은 일당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생겨났다 이 말이야.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우리가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병에 걸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태어났으니까 병에 걸린 거예요. 예. 왜? 모든 게 다 뭐예요?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우리 마음의 자유가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뭐로 제한해야 돼요? 네, 법으로. 그래서 좀 더 예민하신 분들은 병에 더 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놈의 세상, 이 세상은 예민하면 잘 아파요. 왜 그럴까? 이제 아름다운 데도 예민하면 악한 데도 예민하니까. 그렇죠. 왜? 그래서 속상할 때는, 아름다운 데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느끼는데 예민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별로 아름다운 줄 모르면 생기 별로 못 받아. 근데 그게 이제 거꾸로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 봐요. 하하, 속도 잘 상해. 그렇죠. 그래서, 자, 땅으로,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단, 용의, 마귀의 사자, 천사, 따르는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땅에는, 이 하나님에게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와 있다. 이 파들은 율법이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 라고, 즉, 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이 옳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은 뭐요? 그거는 나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한 시간 일해도 10만 원. 4시간도 10만 원.
8시간도 10만 원이 그게 내 사랑이다. 모든 사람을 어떻게 아무 차별 없이 내가 내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뜻이거든. 그게.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달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누구중심적? 상대방중심적. 그것도 누구? 죄인중심적.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구는 그런 이유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그랬다. 빛이 있으라고 그랬다. 거기에 빛이 있어야 될 필요가 왜 있었을까? 이 사단과 그 악령들은 빛의 본질인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거부하고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얘들에게는 빛이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얘들이 와 있는 이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고 하는데, 그 왜 있으라고 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빛이 필요한 존재들을, 즉, 그 존재는 누구요? 우리들을 만드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계획,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이나 계획이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나는 너를 뭐요? 모든 나라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을 뜻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약속하는 거를 인간이 내가 잘 해보겠다고 그런 건 뭐예요?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빛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와, 여러분, 그 계획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왜 여기다 그 계획을 하셨을까? 하나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단이 와 있는 곳에 왜 인간을 만들어야 될까? 보세요. 이곳에 이제 인간을 만들면 인간은 병 걸릴까 안 걸릴까? 왜 여기는 무조건적 사랑이 없어? 전부 다 뭐예요? 조건적이야. 그럼 법 만들어 놓고 법대로 안 지키면 뭐예요? 막 벌 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시작이야. 조건적 사랑은 스트레스의 시작점이에요. 그 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지구상에 왜 인간을 창조해야 돼요? 자, 여기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지구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누구의 영향을 인간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영향을 받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창조했다니까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 서로 어떻게 돼? 맨날 싸운다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사랑한다 해봐야 뭐예요? 그 놈의 사랑 때문에 또 싸워. 우리 인간의 사랑마저도 싸움입니다. 그렇죠? 여기 인간을 만들면 이거는 고생 바가지 바가지. 저는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니까 고생 하나도 안 한 거겠죠. 고생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 사람. 제가 잠깐 제 고생은 주로 누구한테서 온 고생? 우리 자식들. 자, 이제, 그 고생을 여기다가 인간을 창조하면 고생을 바가지 바가지로 할 것을 이미 다, 뭐요? 아시면서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생 바가지 바가지로 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여기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너무너무 미안했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제일 미안했을까? 암 걸린 사람한테 미안. 아, 너무너무 미안했겠죠? 왜? 여러분, 암 걸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여기 아닌 다른데, 천국하고 가까운 다른 곳에 있는 인간이 있다면, 암 걸릴까, 안 걸릴까? 안 걸려요. 암 걸린 이유는 여기 악령들, 즉, 악령들, 사단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놔 버려서,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 율법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철칙인 줄 안다고. 그래서 법이 없는 곳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 우리는? 불안해. 법이 없대, 여기는. 그럼 누가 와서 날 때려 죽여도 뭐예요? 법이 없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고방식에 딱 얽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선주의자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사고의 틀을 사단이 이미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 그래서, 여러분. 아, 그러면,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충분히 암도 걸리게 되어, 뭐요? 있는 거야. 그, 저는 옛날에 이 뉴 스타트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런 암세포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 T세포를 뭐요? 만들어 놨어. 그럼 T세포 만들어 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암 걸릴 줄 알았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취미도 고약하다. 아니, 여기다 지구상에다가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암 걸릴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은 미리, 뭐예요? 암 걸렸을 때, 나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만 받아들여라? 생기만 받아들여라. 그거 아니에요, 뉴스타트가. 다른 방법으로는 완전히 치유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 저는 깊이 깨닫지 못했을 때, 야, 고민이네. 누가 나한테, 박사님,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암 걸릴 줄 뭐예요? 알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 그게 대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 강의할 때마다 누군가가 그 질문할까봐 아주 걱정 많았어요. 이거 안 할 수도, 강의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된 판인지 한 사람도 아직도 물어보는 사람 없었어. 이게 심각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알았다. 안 걸릴 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안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암을 고쳐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책임지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한다 켜놓고, 무슨 일이 터지면, 나 책임 못 지겠어. 그럼 그건 사랑 안 한다는 얘기지. 사랑한다면 책임지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암 걸 줄 알았어요? 이 지구에다가 인간을 만들면 사단이 어떻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조건적으로 세뇌를 시켜가지고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암 걸리게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암에 딱 걸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어요? 낫게 해주실 계획을 세워놨다고. 그래서 T세포도 만들어 놓고, T세포 안에 유전자를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 계획을 해놨다. 그런데 다 계획을 해놨는데 암 환자들이 어떻게? 다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대로 하면 낫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뭐예요? 뭐 하나님이 무슨 병을 고쳐? 성경에는 맨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얘기가 한두 번도 아니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 교회 댕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병을 맡길 생각은 뭐예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 하고 또 수술하고 하다가 어떻게 생기는 못 받고 유전자는 자꾸 더 꺼지고 T세포는 더 죽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워요.
그러고 죽으면 누구 승리예요? 사단이 이긴 거야. 네. 그럼 여기서는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터예요? 네,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 거야?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네.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예수를 보내고 우리가 암에 걸렸어도 아,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기, 생명의 빛이 돼서 유전자가 켜지면 다시 치유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 하나님 안 믿었어. 안 믿다가 누가 가보라 그래서 뭐예요? 왔는데, 와, 저는 뉴 스타트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거의 전쟁터예요, 여기가.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그것이 선하냐? 아니면 뭐예요? 조건적, 율법적 생각이 선한 것이냐? 어느 쪽이 옳으냐? 아를 밝혀내야 돼.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거를 밝히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단 편이 된 천사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 사단 편이 된 천사들이 사단과 함께 이 땅에 와 있는 천사들을 악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천사, 거짓의 영,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성경을 보면, 천사들의 3분의 1이 누구 편이 됐다? 사단 편이 됐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분열. 이 온 우주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돼요? 통일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땅에 있는 것은 조건적 사랑. 그래서 하늘과 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열되어 있어. 분열되어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십자가에 나타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되게 하려 한다? 통일. 그렇죠? 지금 분열되어 있으니까 통일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과업이 뭐예요? 통일이지. 하나님이 루시퍼를 사랑하시나요? 예?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걸 포기할 수 없으셨죠. 왜냐면 하나님 루시퍼를 사랑 안 하면 제가 하나님인데 루시퍼가 그런 짓을 해버려서 우주를 분열시켜버려서 세상에 3분의 1을 천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조건적이면 루시퍼하고 그 3분의 1의 천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여버리면 돼. 죽여버리면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내예요. 그렇죠? 왜? 나도 루시퍼하고 뭐예요? 똑같은 존재로 타락해버려.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란 말이에요. 예. 네. 죽여버리면 한순간에 끝나지. 통일 문제 없지, 뭐. 예. 네.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시면.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그 조건적 사랑을 따라가다가는 이렇게 되고, 즉 사단의 가르침대로 가다가는 결국 죽음으로 가고, 그런데 다시 십자가를 보고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영생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온 우주의 천사들이 뭐요? 다 이것을 보고, 아, 루스벨 말은 결국은 루스벨이 가르치는 조건적, 법적, 율법적 생각의 결말은 죽음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구나. 이거를 판결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창조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 율법적 사랑이 사고가 옳으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이 옳으냐? 아를 비교, 관찰하게 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뭐요? 온 우주에다가 보여주고, 결국 최후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이 최후의 승리자다라는 것을 온 우주가 어떻게,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우주 통일을 위하여.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어떻게 해? 무조건 구원해야 됩니다. 착하고 안 착하고 따지면 안 돼. 왜? 우리가 안 착하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이요? 왜 자기가 날 여기 창조했어? 그러니까 안 착하게 됐지. 그 하나님 책임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런 식으로 기도해도 돼요? 예? 네? 예, 그럼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당연하니까. 그게 제 믿음이에요. 예, 네,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 네가 그걸 알아냈구나. 이제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서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에 못 박아. 걔네들이 구원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모든 인간을 구원했단다. 그런데 애들이 왜 이렇게 안 믿지? 안 받아들여. 이제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통을 알 수 있어요. 그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위에서 받았던 고통과 같은 고통.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동역자라고 불러요. 응. 왜? 우주 통일의 과업을 이루는데 우리가 필요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온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천사는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가 우리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박수 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웃을까?
이제 알았냐? 이제 알았구나.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차하마 하나님한테 원망한다고. 아는데, 내 마음은 아는데, 왜 이럴까? 나는 자꾸.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 통일 과업을 성취시키는데 동역자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또 있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다른 전사들은 상속자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하나님의 상속을, 이 천국을 공동상속하는 공동상속자.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큼 특별한 존재가 없다니까.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존재. 왜? 우리가 직접 당했으니까. 우리가 직접.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저는 암 환자들이 부러워요.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인기가 좋을 거예요. 제가 나가서 뭐 왔다 갔다 하면, 이상구, 암 걸려봤습니까? 아니요. 아, 그러면 재미없겠다. 그래서, 그때 고생스러웠죠. 그러면서 고생이 심했을수록 저 뒤에 앉아있는 저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생이 심했을수록 뭐예요? 더 은혜로워. 그 고생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얘기를 할 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빛의 속도가 1초에 몇 킬로라고 그러죠? 30만 킬로. 예. 네.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인데요. 그 햇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1초에 30만 킬로인데, 태양하고 지구와 거리가 엄청난 거리예요. 8분 20초 걸린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출 보러 가가지고, 와, 해 떴다! 그런데 그거는 벌써 8분 20초 전에 일어났던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잘 것 없는 존재냐. 이 우주는 제일 빨라야 1초에 30만 킬로밖에 못 가는 그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기는 실험장이에요, 실험장.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주 통일에 뭐예요? 직접 참여한 하나님과 함께 통역자고.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둠에, 흑암에, 혼돈에, 공허의 지구 속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일을 미리 뭐예요? 계획하셨다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명령이 명령제 1호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명령은 아니라 뭐였다? 약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빛이 있으라 라는 명령 속에 나는 너희, 내가 앞으로 창조할 모든 인간을 뭐예요?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 빛이 있으라라는 약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알겠다. 멋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빛이 있으라. 명령 제1호. 자, 그 다음에 명령 제2호를 찾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뭐가? 궁창이 있어라. 창고, 궁창으로 물들을 나누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지구가 있고, 그 지구를 물이 꽉 둘러싸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왜? 공간이 없어. 물로 꽉 차있으니까. 이 물들이 어떻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공간을 내라. 누구한테 명령했을까? 이상구한테? 그렇죠. 내가 공간을 내겠다라는 약속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하나님의 맹세라고도 부릅니다. 나는 이 지구상에 공간을, 물들을 나누어서 공간을, 궁창을 만들겠다. 라는 하나님의 맹세.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걸 뭐라 그래? 그게 맹세예요. 나는 맹세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간을 냈어. 자, 물들을,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명령이죠? 근데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어? 창공을 만들었죠. 그래서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사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명령합니다. 하늘 아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마른 땅이, 마른 곳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명령은 무조건하고 뭐예요? 약속입니다. 그걸 철저히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명령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해 주겠다. 라는 하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박수! 네. 저는 옛날에 그게 약속인 줄 모르고 고민돼서 죽겠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큼 완전해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가만 들어보니까 별의별 해석을 다 하더라고.
힘껏 노력하는 한, 그러니까, 저도 또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했어요. 자, 우리가 방금 태어난 아기는 그 아기 그대로 완전하지 않습니까? 캐싸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아기가 다섯 살짜리가 되면 그 아기는 다섯 살짜리로서 완전하면 된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둘러대는 거 이제 조그마하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뭐요? 내 안에.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처럼 되는 거 당연하지. 그렇죠? 그래. 야. 자, 그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게 뭐예요? 해와 이제 달이라. 그리고 그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태양,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달로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결국 하나님이 명령해놓고 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 또 더 할까요 이제?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아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구나. 그 명령이 약속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만 될 수 있다? 중요한 걸 잊어버리셨구나. 사랑할 때만. 사랑이 없을 때는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은 정, 뭐예요? 반대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 된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 율법이 약속이라는 것을 이제 이 설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확실히 율법은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역시 모세 율법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한번 마음속으로 말씀해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했어요. 네. 유전자가 활짝 켜져서 여러분 면역력이 왕창 강해지시기를